오, 됐나? 네, 이거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있습니다. What's good? 아우씨, 이게 터졌지. What's good, YouTube? And 여기 또 뭐죠? 틱톡? 뭐, 틱톡, 유튜브, and Instagram? What's good, TikTok, YouTube, Instagram? It's your boy Jay Park. Countdown for the drop of Jay Park Season 2 Taxi Blur and Chap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영입니다. 요즘은 잠시 후 6시에 발매될 Jay Park Season 2 택시 블러랑 챕터의 Countdown Live입니다. 라이브이고, Jay Park Season 1은 You're My랑 Like I Do 리믹스를 발매했고, 이번에는 Taxi Blur featuring Kiss of Life, Not DC, 그리고 이제 챕터 이렇게 발매되는데, 네, 좋은 날입니다. 스포, 어떤 스포를 할까? 어쨌든 그 키스 오브 라이프 나티시의 섭외 과정을 한번 비하인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원래 이제 그 아는 형님에 나오셔서 춤추는 걸 봤는데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해서 이제 같이 챌린지 그 찍고 싶어서 Y를 같이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티씨가 키스 블라이프도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는 분들이고, 또 이제 그 솔로곡 시글 코트 나와가지고 너무 느낌 있게 노래도 잘 하시고 퍼포먼스 너무 잘 하시고 춤도 너무 잘 추셔서 택시 블러라고 나왔을 때 약간 여성 피처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팀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나티씨랑 하면 진짜 신선하고 되게 느낌 있겠다 해서 섭외를 했는데, 흔쾌히 감사하게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이 콜라보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너무 적극적이시고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되게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나티 씨가 평소에 이제 제 음악이나 네, 많이 듣는다고 약간 많이 언급을 해 주어가지고 감사하기도. 네, 그래서 나티 씨 보고 있진 않겠지만 보고 있진 않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머리가 좀 떴네. 네, 그리고 이제 언제 작업한 곡인지, 언제 작업했지? 기억이 잘안 난다. I don't remember when I made the song. When did I make it? I think I made the song. 언제였지? 기억나? 이거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월 말은 3월쯤에 이번 연도? 시작해서. 네, 올해. 그래? 그런가? 어쨌든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잘안 나고, 근데 이제 나티씨의 피처링 받은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택시 블러란 뜻. 진짜로 택시 블러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블러인데 또 이제 취한 거가 약간 살짝 좀 몽롱한 그런 느낌이니까, 그 영어로 blur란 뜻이잖아요. 흐릿하다. 약간. 그래서 그 우리 A&R 팀장님이 그냥 택시 블러라고 했는데, 이게 택시라는 제목보다 택시는 너무 흔하니까 택시 블러라고 하면 좀더 특색 있겠다 해서 쌩얼이에요. 네, 쌩얼이에요. 제가 이 라이브를 좀 미루면 안 되냐 해서 샵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마케팅 팀이 이렇게 거장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죠. 카메라가 지금 거의 한 15대야. 장난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게 조명도 거의 태양 두 개 지금 여기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자막하고 있어? 예. 어쨌든 네. 형 운동하고 왔어요? 네, 운동하고 왔어요. 저 방금 짐타운에서 운동하고 왔고, 요즘 이제 계속 축제도 하고 있고, 이제 곧 워터밤도 이제 해야 되니까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뮤비에서 왜 맞아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 사실 맞을 짓 했나? 뭐 어쨌든 왜 맞았냐? 이게 조금 분위기 자체가 노래도 그렇고 약간 조금 그러니까 레트로하고 조금 약간 예전 느낌 나는 막 조금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이 느낌 나는 뮤비를 구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 뮤비들 보면 그냥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랑 상관없이 약간 가사랑 다 이제 뭔가 안 맞아. 막 예를 들어 막 그 엄청나게 그 뭐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끈적한 러브송인데 갑자기 막 폭 막 그 뭐 막 차 폭발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좀 구상하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뮤비를 보면 이제 제가 조금 뭐 약간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아니면 좀 술을 좀 어느 정도 원소주를 좀 먹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누가 생각나서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술을 또 바에서 술 먹으면서 누가 딱 이렇게 치고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욱해가지고 밀고 근데 이제 밀어서 맞는 거죠. 근데 그 세 분이 이제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저를 일부러 그렇게 치고 간 것 같아요. 딱 봐도 티저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제 그 공간이 많은데 나를 일부러 치고 간 거잖아. 그래서 전 기분 나빴다는 거죠. 근데 나의 뭔가 감정이 현실을 앞서 나가서 맞죠. 맞고 이제 네.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뮤비 속에서는 나티씨랑 춤추게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이제 맞고 기절을 해서 나티씨를 약간 좀 이렇게 환상해서 만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왜 근데 택시예요? 그냥 택시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고, 그러니까 제가 제 노래들, 저 노래 제목들을 봤을 때 항상 되게 그냥 단순해요. 뭐 좋아, 뭐 몸매, 뭐 yesterday. 그래서 이번에도 택시. 그래서 그냥 저는 막 너무 시적으로 이렇게 막 가사를 표현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이제 술을 먹고 나서 저는 이제 직접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자주 부르니까 그래서 택시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택시 타자는 유익한 노래고 뭐 그런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 노래는 언제 들을지 이 노래를 언제 들으면 좋을지 추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끈적하다가 이렇게 신나게 UK 그라시식으로 이제 또 변해 스위치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그 좀 저녁에 해가 질 때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낮에는 Like I Do Remix 듣고 딱 해가 떴을
하늘은 좌다고 날까 딱 이제 내리자마자 나 참 택시 불러 해가 내리자마자 밤 되면 택시 불러 최애 파트 최애 파트는 라티시 파트 이게 왜 이렇게 파였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이거 또 다른 찌찌 파트인데? 잠시만 여기로 갈게요 이게 아닌데 오케이 아 잘 들리나요 아직도? wardrobe malfunction. I can't speak English anymore. Wardrobe malfunction. 파이기 그냥 냅두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수록곡 챕터. 챕터는 그 심 아론이라는 좀 어린 그 싱어송라이터 친구가 이제 데모들을 이제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이 노래 너무 좋다 해서 제가 좀 뭐랄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랑 가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뭔가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팬분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조금 네 되게 뭔가 박재범스러운 음악 같으면서 좀 신선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뭔가 가사들도 되게 슬프고 슬프고 좀 되게 속 깊은 그런 감정들이 담아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심아로운 친구가 되게 그 맞죠? 친구 이름이 맞죠? 그 친구가 이제 어린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약간 가사를 잘 쓸 수 있는 게 와 정말 뭔가 훌륭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Is it correct, Aaron? 가사 직접 안 썼습니다. 제가 그래도 곡을 가끔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되게 드물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써서 하는 게 그냥 좋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모든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굳이 제가 손 안 대도 너무 훌륭한 곡이라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 스테이션 헤드 While I was doing station head, chapter를 그 스포를 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가사가 뭐죠? 오랜만에 아무도 모르게 밤하늘 홀로 눈물을 훔쳤어 처음부터 많은 게 뒤엉켜 있는 걸 알고도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네 이것도 팬미팅 때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팬미팅 때 라이브를 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택시블로 한번 보고 올게요 뮤비로 보고 티저를? 그러면 택시 블러 티저를 보고 오겠습니다. Check it out. 이거 청아 씨의 목소리입니다. 청아 씨의 볼륨을 높여라. 높여요. 왜 괜히 치고 가? 시골. 지혜자 내려가지 못해 얘네 벌써 끝에 내려오고 보다 빨리
teaser one, let's check out teaser two. Taxi Blur는 Inspire 리조트에서 찍었고요. 네, 너무 장소가 이쁘고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 촬영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 그냥 되게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일찍까지 아침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거기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마다 이들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안무 씬들을 제일 힘든 안무 씬들을 제일 마지막 막 새벽 아침 8시, 9시 이때쯤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가장 신경 쓴 포인트 아무래도 이번에 안무고 어쨌든 그 나티씨도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이게 뭔가 퍼포먼스를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Y 때도 그렇고 Y 때에도 이게 뭔가 딱 너무 퍼포먼스랑 안무를 딱 신경 써서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또 공연도 많지 않아가지고 공연을 그 약간 페스티벌 시즌 축제 시즌 다 끝날 때 이제 발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무대에서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또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컨텐츠도 남기고 오랜만에 또 팬분들도 이제 좀 옛날 그 박재범의 J-POP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음악 방송을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제 10년 만에 제 그 이름 달고 있는 곡 다른 것들은 제가 피처링이나 아니면 세컨드 보이즈 이렇게 딩고 프리스타일에서 했던 프로젝트로 나갔는데 이번에 제 10년 만에 마지막이 아마 So Good이었을 거예요. 2014년 Evolution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 So Good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제 곡으로 이제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감사하게도 나태씨가 또 함께 할 거라서 완성형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 아마 처음 립싱크 하는 게 아닐까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더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 이제 립싱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아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으면서도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립싱크 아니고 100% 라이브입니다. 기대하세요! 일주일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일주일도 못하고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이게 제가 그 홍콩 워터밤 스케줄이 있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그 동생 결혼식에 축가를 또 불러야 돼서 딱 일주일만 하고 대신 다음에 만약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제가 음악 방송을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나갈게요. 저를 받아주신다면 출연을 수락해 주신다면 틱톡으로 스포했던 엉덩이 흔드는 춤은 뭐예요? 그 춤은 진짜 킬링 포인트 몸매의 토킹이 여러분이 좋아하셨다면 그 엉덩이 춤은 진짜 아마 쓰러지실 거예요. 코피 흘립니다, 여러분.
국내 최초 립싱크 공개 가수? 아니야. 맞나? 녹음 뮤직비디오 촬영 중 에피소드 녹음. 저는 그냥 나티 씨가 그러니까 춤도 너무 잘 추는데 노래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뭔가 그래도 우리가 현재 15살 차이나요. 15살 차이나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훨씬 막 선배잖아요. 선배고 근데 뭔가 긴장도 안 하시고 되게 그냥 와서 거의 한 2시간인가 3시간 쉬지도 않고 계속 빨리빨리 진짜 그냥 휘뚜루 마뚜루? 맞나? 휘뚜루 마뚜루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신 맞죠? 맞나? 신 맞지? 아닌가? 루키? 아니? 어쨌든 그냥 연차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뭔가 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약간 되게 멋있었어요. 그 포스랑 되게 근데 또 이제 너무 친절하고 착하시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 말고는 특히 저는 뭔가 원래는 되게 그냥 끈적하기만 했던 곡인데 그 후에 그런 신나는 스위치업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슬로우란 친구랑 같이 했는데 또 UK Crush 편곡을 부탁했는데 그게 약간 되게 신의 한 수위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안무도 뭐 정말 멋있는 분들이랑 같이 많이 해서 좋았습니다. 새로운 단어 습득하신 휘뚜루 마뚜루. 그러게 휘뚜루 마뚜루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맞게 썼나 싶어가지고. 요즘 코 피어싱 안 하셔요? 그러게 제가 뭔가 조금 그 귀걸이도 그렇고 코 피어싱도 그렇고 요즘 잘 안 했어요. 잘 안 했는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귀걸이는 안 할 것 같은데 코 피어싱은 다시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안 하면 그냥 내 코에 그냥 구멍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딱히 보기 좋지가 않아. 아, 미니 코너. 이럴 때 나는 당장 땡땡 불러. 주어진 상황에 따라 부르고 싶거나 듣고 싶은 노래를 말하는 미니 코너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는 당장 몽어 불러 코너. 오늘 밤 테마는 낭만. 분위기 끌어올리기 좋은 곡. 당장 택시 불러. 택시 불러 그래도 되게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딱 기타로 딱 시작해가지고 그 뭐지? 노래도 저도 그렇고 나티씨도 그렇고 너무 느낌 있게 잘 불러서 오늘 밤의 테마는 낭만이면 아유 뭐 약간 다른 곡들도 있고 제 곡들 중에 그런 R&B 곡들 되게 많아요. 그런 뭐 섹스 트립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많습니다. 아 운동할 때 음악을 튼다면 나는 몸매 불러. 그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몸매에 대해서 그런 다루는 주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뭐 막 미트밀 막 dreams and nightmares 뭐 이렇게 조금 그 하드한 랩곡 막 hold on wait a minute I thought I was finished 해서 막 존나 막 이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어쨌든 네, 다른 분들은 헬스장에서 뭐 몸매 아니면 그걸 뭐 그 이어폰 헤드폰으로 많이 이렇게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팬들이랑 마라탕 탕후루 사달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경찰 불러. 왜냐? 탕후루 먹으면 안 돼.
좋아. 마라탕 괜찮아. 근데 마라탕이랑 탕후루랑 뭔 조합이야? 마라탕은 맵고 탕후루는 단짠. 어? 뭐? 선배님은 너는 탕탕탕 후루 후루 후루루 탕. 아 그거? 아 그거를 같이 하자고요. 아니야? 어쨌든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팬미팅 하게 되면 가장 부르고 싶은 곡 당장 챕터 블루 아니면 Your Mind.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대중분들이나 대중분들은 정말 뭐 예를 들어 눈에 좋아 All I Wanna Do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잘 아는 곡들을 아마 이렇게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제이워커 분들은 그런 뭔가 제 흔히 그런 저, 제가 보여주지 않은 모습 뭐 예전에 뭐 Carefree라는 곡도 있고 막 옛날에 막 Go 어쨌든 그런 조금 약간 제가 약간 열창이라고 해야 되나? 열창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챕터, 뭐 Your Mind 이런 컨텐츠를 부를 수 있는데 제가 공연장에서 제 콘서트나 이런 데서밖에 못 부르지 제가 갑자기 막 워터밤에서 떠를 때마다 설레야 짠하기도 하고 눈물이 몸몸몸매 몸몸매 하기가 조금 뭔가 기승전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팬 미팅에서는 챕터는 Your Mind 같은 곡을 불러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Facts. 챕터 너무 기대. 전화기를 꺼놔 너무 좋은. 전화기를 꺼놔 좋지. Your My 피아노 버전 듣고 싶은 Your. 그럼 그렇게 할 거야. 팬 미팅 때 막 Yesterday 막 Yesterday Your My 챕터 그냥 피아노로만 부를까요? 응원범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응원 진짜 기가 막힌 응원범 만들 그 마늘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 이게 뭔가 그래도 그냥 막 이제 그 박재범 뭐 저기 뭔가 저만의 브랜딩이 있었으면 좋겠었고 이제 뭔가 그 이걸 딱 들었을 때 팬분들도 딱 이제 힘나고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에너지 그런 게 이제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마늘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Facts. 베스티드 듣고 싶다고요? 오, 쉣! 베스티는 근데 너무 오래된 곡이라서 Every time I hit you up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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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be my bestie girl. 와, 이게 제가 아마 솔로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곡 차차랑 같이 That's what started the dream team. That's what started the dream team. From there, we went on to Abandon, to 좋아, to All I Wanna Do, to Yacht, to Why. And here we are, 14 years later, with platinum hits, Dream Team, two Seattle boys, B-boys, same B-boy crew. Shout out to Chasha. Happy birthday, my guy. Love you. 팬 미팅 가고 싶다. 그래서 언제? 8월, 맞죠? 8월 말? 8월 중순! 중순 이거 그 티켓 오픈을 빨리 할까요? 빨리 합시다! Let's go! 예, 8월 중순 포토카드도 만들어줘요. 포토카드 만들어주나요? 만들어줘요? 오 포토카드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 만들어줄게요. 특이하게. 만약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포토카드를 원하면 조금 저답게 약간 좀 섹시한 그런 거 원하나요? 아니면 약간 진짜 좀 귀여운? 귀여운 거 원하신가요? 전 그런 게 궁금해요. 이런 거 원하는 거지. 아니면 막,
육각 마늘로 해주세요. 육각 마늘인거요. 육각 말고 오각 마늘로 한다고 합니다. 퇴마 모임. 응원봉으로 귀신 쫓기 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빠 전 그냥 기존 응원봉 들고 갈게요. 오빠 전 아 그 전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걸 들고 간다고? 알겠습니다. Please 포토카드. 오케이. 포토카드. 오케이. 그러니까 포토카드 좋은데요. 이게 어떤 식의 포토카드냐? 이거지. 어떤 식의 포토카드냐? 얼굴 뭐 이렇게 전체 뭐 몸 아니면 뭐 그런 건지 좀 추천 많이 해줘. 피드백 많이 주세요. 피드백 많이 주세요. 섹시 버전, 큐트 버전 주세요. 그리고 포토카드 하면 이게 보통 포즈가 몇 개야? 의상이 몇 개고? 아? 마음대로? 그냥 포토카드 150개 정도 150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몇 시야 지금? 38분? 아 32분? 아 오 그래도 꽤 많이 했다. 재밌어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재밌습니다. Hey, shout out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that are watching. 지금 이제 J-POP 시즌 1 You're My 그리고 Like I Do Remix 나왔고 이번에 또 한 달 만에 J-POP 시즌 2 Taxi Blur featuring Kiss of Life Not The 그리고 Chapter 이제 시즌 3 나오고 그 다음에 정규 나오고 정규 제목은 The One You Wanted The One You Wanted 약간 Everything You Wanted에 약간 좀 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재밌는 곡도 많아요 여러분. 뭔가 4년 전에 5년 전에 쓰기 시작했다가 2절은 이번 년도 완성해서 1절이랑 2절이랑 5년 차이 나고 막 이런 곡들이 있어요. 재밌어요. 선공개된 챌린지 소개. 어제 공개한 챌린지 구간 소개. 포인트 안무 보여주기. 안무 포인트 설명. 어제 조금 약간 어려운 버전이 있고 왜냐면 스텝 하우스 스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택시 불러 하 하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있잖아 약간 그 뭐지? 이 비슷한 동작인데 어쨌든 이 동작 이름 몰라. 근데 이 어제는 이게 당장 택시 불러 약간 그 뭐 그 운전대 맞나? 를 돌리는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그 조금 그 UK 가라지에 맞게 이런 동작이고 이렇게 그 똑똑하고 다시 운전대 잡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취해서 데려가지 못해 미안해 마시고 하하하 이런 거고 다른 거는 너무 그 동작이 격해서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됩니다. 서머송도 나오나요? 저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 작업했던 곡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금 이제 이거는 J-POP 시즌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좀 클럽 뱅어쉽 막 이제 약간 몸매 느낌 나는 좀 박재범의 마지막 일탈. 네. 왜냐면 또 네, 저도 이제 뭔가 그런 뭔가 가사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몸매를 좋아하듯이 그런 류의 음악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뮤비도 찍고 지금 안무도 배우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녁 메뉴 추천. 오. 저녁 메뉴? Maybe 타코? 타코? 아니면 뭐 도가니탕. 오. 도가니탕. 아니면 더우니까 모밀국수? 돈가스 모밀국수. 쟁겨두고 있는 곡 몇 개요? 엄청 많죠? 지금 거의 한 정규가 아마 18곡, 19곡 정도 될 거니까 2년마다 일탈해줬으면 계속해줘요, 일탈. 아,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랑 제가 이제 대중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랑 또 팬분들이 이제 또 보고 싶어하는 거랑 이게 다 조금씩 아마 생각하시는 게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니즈를 약간 좀, 왜냐면 저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저도 이제 이거에 의미를 두고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또 당연히 이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대중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끝없는 고민, 끝없는 갈등, 끝없는 뭔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만큼 또 여유 있고 그만큼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또 그만큼 또 잃을 것도 많잖아. 또 요즘은 이제 K-POP이랑 이런 게 이 시장이 너무 이렇게 커졌으니까 거의 약간 그 자금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또 거기에는 제가 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회사를 차려서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냥 좀 알아서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밌으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음악 해주세요. 실물 앨범 나오는 거죠? 피지컬 말씀하시는 거죠? 피지컬 나오고 이번에 약간 좀 팬 사인회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일 생각나는 게, 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얘기하면 막 다들 그런 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게 그냥 생각이 많이 난다, 인상 깊었다 이거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해달라 이런 건 아닌데, 딱 이제 그 뭐지, 그 악수를 그 팬분이 청했는데 제가 악수를 딱 하는데 갑자기 피카츄 그 시계를 딱 그 내 손목에 감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뭔가 약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음악 방송 앞둔 소감.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현재 나오고 있는 분들이 다 되게 젊으실 거 아니에요. 다 어리고 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거기에 중간에 나오면 그래도 뭔가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웬 아재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여전히 멋있다, 아니면 클래스는 어디 안 간다, 이렇게 약간 두 분류로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연습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합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40분. 40분 이제 곧 6시에 택시 블루 챕터 J-Park 시즌 2 나옵니다. 이제 제 신곡 택시 블루. 아, 지금 이제 좀 마무리.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일단 보고 계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뭔가 재미난 일들 많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는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돌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yeah, the one you wanted coming soon. Shout out to everybody that was watching, all the international fans. Hope to see y'all soon. Hope to see you in your city, in your country. Hong Kong, see you soon. We out, man. Thank you, guys. Peace. Ha ha ha!